고고싱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즈키 집니 지바겐 지바겐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미니 지바겐이라고 불리우는 스즈키 집니 차량을 판매합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재활용. 아, 스즈키 집니 차량이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임시 번호판까지 제 핸드폰 뒷자리 구석으로 맞춰놓은. 아, 이런 가져가시면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스즈키 집니는 거의 매니아 분들만 찾으시는 기종이긴 한데, 얼마 전에 지바겐 타시는 오너분께서 와이프분하고 같이 오셔서 카키색 바로 출고를 해 가셨다는, 저기 저 위쪽 지방에서 6천만 원 견적을 받으셨대요. 지금 이 차량 가격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인데 5,5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AS를 저희가 1년 만 키로 저희가 해드리는데 AS 비용을 제외하면 5,400만 원. 제수당도 녹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빠른 구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이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정 색깔 차량도 한 대 입고될 예정이고요. 그 차량도 빠르게 출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건 빠르게 출고가 된다는 점. 카키도 그랬고 지금 형광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입고가 될 예정인데, 그건 판매가 되었지만 프리미엄 붙는다면 제가 뺏어오겠습니다. 지바겐하고 정말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도 해외 리뷰들 보면은 지바겐하고 이렇게 테스트해 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한번 보시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좌핸들입니다. 좌핸들. 중요한 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좌핸들에 1500cc. 출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좋군요. 보시면 시동을 한번 걸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키로수가 48km. 기름도 좀 들어있군요. 얘들아 기름 빼라. 많이 넘게 들어있다. 농담입니다. 구매하시면 기름 가득 채워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기름 정도야 가득하게, 아 가득 기름은 가득 채워서 드릴 수 있다는.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치스크린에 오 볼륨이 오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네. 오 좋다. 와,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실내 차량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가 않다는. 뒤쪽 뒷자리를 보신다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거다. 어 이건 차를 빼야 되겠네 앞으로. 네 앞으로 밀겠습니다. 제가 롤스로이스인가요? 터치만 하면 열리는. 야.
이게 아니고 터치. 손으로 밀고 있는 거야. 열대도 열대까지. 좋아 좋아. 그리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좁진 않습니다. 네.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되게 좁지는 않고요. 참 진짜 준비 안 돼 있는 이런. 어, 뭐 요 정도. 오, 오, 간단한 수납은 여기도 할 수 있네요. 이 정도. 제가 뒷자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아, 좋았어. 오, 잘 돼 있는데. 짜자자자잔. 샤. 샤. 아, 스페타야. 자,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뒷좌석 뒷자리를 한번 타본다면 호. 아, 넘어가야지. 이거를 편하게 제 무릎이 닿을 때까지 당겨 봐주시면 앞자리는, 우와, 한참 넓네. 네, 뒷좌석에 타셔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좀 좁기는 하지만, 좀 뭐 장거리는 당연히 불편할 것 같고, 지금 왼쪽 운전석 정도? 요 정도. 자, 내릴 때는, 여기 발로 밟는, 아. 네, 엑셀레이터 아닙니다. 웅웅웅웅. 아, 또 신발 찍혔겠네. 네, 신발 샀습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아울렛에서 38,000. 짠. 이 앞자리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지바겐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느낌. 지바겐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컵홀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차도 컵홀더가 옆에 있군요, 옆에. 그래도 있네요. 지바겐보다 낫네. 자, 연식이 21년식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다 달려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뭐냐? 저거 못 빼면 떨어지거든. 근데 이 차가 또 뭐가 좋냐면 22년식 이게 없어. 좌석이 없어. 그냥 벤. 아. 벤. 그다음 스틱 옷 안 나. 그리고 지바겐입니다. 이 차량은 지바겐 W463입니다. G O AMG입니다. 이 차량은 홍콩에 계신 분이 타시다가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고, 친한 동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연식은 10년식 G O AMG G 63
보다 저는 이 차가 더 가치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차량 금액은 7,900만원. 지방엔 안 타보신 분들이 타보시면 장점이 사실 별로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뭐 산타페 승차감 산타페 승 유턴 반경 산타페 승 서스펜션 산타페 승 뭐가 왜 이 돈을 주고 이걸 사냐고. 그냥 지방엔이라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좋은 점이 문 열고 닫는 이 소리. 트렁크 문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내리막에 세워두고 열려면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 차량은 가지고 와서 실내를 한 300만원 정도 들여서 다 작업을 한 겁니다. 실내 다 작업을 한 거고요. 견인골이 되어 있고 요런 타이어 요 측면 부분 요런 것도 다 작업을 한 거고 승차감은 되게 투박한데 안 타보신 분들은 아, 이 차 왜 이럴까?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3 아니고요. 55 AMG 소리를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키로수 11만 239km.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는 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하나. 여기 송풍구 요게 지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요거 말고는 지금 제가 작동해 본 거는 뭐 다 가능한데 송풍구에 요거를 네 고치셔야 될 것 같은. 야, 이때도 알칸타라가 되어 있네. 근데 이 차량은 차주분과 협의 후에 가격은 좀 다운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엠박스? 엠박스 누가 타고 나갔다 왔네. 새 차 반응했네. 이거지. 여긴 조수석입니다. 오, 진짜 넓다. 공간 활용도는 이 차가 최고지 않을까. 그런데 우핸들이라는 그런 단점이.
뭐야, 왜 일어났어? 이 밑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걸 덮으면 위에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차도 시트 작업 다 되어 있고. 엄청나게 지금 제가 편한 자세로 세팅을 해본다면, 좀 더 뒤로 가볼까요? 딱 좋아. 이 상태에서 뒷좌석을 한번 보신다면, 오, 좋습니다. 고고고, 와우, 여기에 수납. 포폴더가 저 밑에 있다. 여튼 진짜 공간 활용 역시 잘해. 아하,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걸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걸 요건 지금 실리콘 스프레이 한 방이면은, 저희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거죠. 자, 심리를 팔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한 뒤에 살짝만 닦아내 주시면, 괜찮다. 그리고 막내의 오늘 듀크70도 들어왔다는 1,350만원짜리 옵션도 좋다는. 하루 종일 세차한 차량입니다. 하루 종일. 네, 끝나. 뭐 시작도 끝도 없는 이런. 어떻게 마무리를 지나고 이거? 시작도 끝도 없는. 아이고.